안녕하십니까. 한 길은 삶을 위하여 제3집 땡중 땡모살 제11회차 정일입니다. 스님께서 강의하신 부처님의 생애와 그 위대한 교훈 제5단계에 나오는 부처님과 상수제자 사리붓다 사리불의 이별과 열반의 장면에서 부처님께서 페루바촌으로 들어가 마지막 앙그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생을 서로 의지한 벽과도 같은 사리불이 부처님이시여 저희 젊은 시절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 진리를 깨닫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부다를 만나 진리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7일을 기한으로 이 몸도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부처님과 저는 이제 내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스승님을 칭견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의 마지막 길을 모실 수가 없어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리불이여, 내 어찌 그대의 길을 막겠는가? 그런데 어느 곳에서 멸도에 들려 하는가? 제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 멸도에 이르고자 합니다. 길이 멀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사옵니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알겠으나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고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어머님이 살아 계시고 아직 불법에 귀의하지 안으시어 어머님을 인도하여 도에 들게 하고 제가 태어난 방에서 멸도에 들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그대와도 이별을 하게 되는구나.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마웠느니라. 부처님의 허락을 얻은 사리불은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님과 이웃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펴고는 자신이 태어난 방에서 오른손을 짚고 앉아서 열반에 듭니다. 이 글을 보면서 스승과 제자의 애절한 이별의 아쉬움과 수행자의 여여한 열반의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또한 불가에서의 회자정리, 만난 것은 모두 헤어진다는 이치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 글에서 부처님과 사리불께서는 마음 즉 정신은 재생, 윤회하지 않는 일기일회라고 했습니다. 스님께서도 역시 우리 육신이 지수 화풍 4대로 흩어지면 마치 집이 허물어지면 집안의 공기가 허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떠난 우리의 마음 정신도 허공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현재의 정신 심리학자들도 사후에 인간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천도제는 귀신 숭배가 아니라 망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이며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인에 대한 아쉬움, 번뇌,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욕구의 의식행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어 땡중땡보살 33페이지에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기에 그 아픈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법을 배워 스스로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 하였고 다음 글 먼저 자신을 이겨라 에서는 욕성인자 필선자성이라 남을 이기는 자는 먼저 자신을 이겨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적인 이기심, 비겁, 게으름, 정욕, 탐욕, 안일, 방심, 나태, 무책임, 그리고 근심과 좌절 등을 극복하라.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 신도 되고 사람도 되고 악마도 되고 부처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음을 바로하여 도를 행하라. 도를 행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안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도 가운데 하나가 사승제 고진멸도의 진리에 의거하는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며 팔정도 가운데 8번째인 정정은 즉 올바른 정신집중의 선정을 닦기 위한 9가지의 관법인 백골관, 부정관, 총류관, 수식관, 인연관, 무상관, 무아관, 고관, 공관 등을 설했는데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석일봉 스님의 부처님 생애와 그 위대한 교훈 제5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불자님들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는 날들이라 했습니다. 나날이 좋은 날 되시길 기원드리며 땡중 땡보살 11회차 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